남자친구가 여기 온다 그러니까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안녕, 아뿌입니다. 카메라만 켜면 도망가는 우리 엄마. 엄마 인사라도 해줘야지. 안녕. 차가운 여자야. 지금 어디 왔어요? 지금 라지아 호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머, 꽃 이쁘다. 만우절을 맞이해서 갑자기 꽃이 이쁘다고. 꽃 이쁘다. 꽃꽂이. 세상에. 주인공 등장. How are you? 오늘은 만우절이자 아빠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셋이서 외식을 나왔어요. 여기 미역국이 있을까? 60살 넘으면 미역국 먹는 거 아니야. 그래? 어. 누가 그래? 국수 먹는 거야. 오래 살으라고. 어. 감사합니다. 여기가 시청자분들 제일 잘 보이는. 오늘 날씨도 좋다. 미세먼지가 없어서 깨끗해. 마스크는 여기 마스크 봉투가 있어. 아. 공 가운데가. 내가 이제 중심 잡아준다 이거. 나는 이 치즈를 참 좋아하거든요. 모짜렐라. 내가 좋아하는. 나는 양고기 먹으러 여기 왔어. 아, 감사합니다. 맞아, 엄마는 영성이 양고기. 나 여기 양고기가 제일 맛있어. 오늘 까지 잘 부드럽게 잘 나와가지고. 맛있으세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멘붕이야. 피자도 밟아야 되는데. 혹시 어디서 왔냐? 먹고 또 와야 될 듯. 엄마 아빠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아멘. 잘 먹겠습니다. 올리브 세 가지 다 갖고 와봤어. 위가 작아가지고 뷔페 오면 항상 억울하거든? 나도. 근데 오늘 힘내볼 거야. 내가 좋아하는 피자. 엄마. 피자에 유자 향이 나. 유자가 들었어? 너무 맛있어. 아빠 좀 썰어 먹어. 여기 와인을 그라스로 팔아. 세 잔만 시켜서 짜놔줘. 그래, 아침부터 만취하려고? 분위기. 건강하시게 길게 오래오래 장수하세요. 주인공. 맛있다.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좋네. 왜 이렇게 나냐? 뭐가? 아스파라거스야? 진짜 두껍던데 남은 줄 이걸 알았어. 이걸 먹으래? 응. 너네. 맛있다고. 벌써가? 우리도 가자. 회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어봐야지. 연어 회부터? 나 약간 초장 맛으로 먹는 편. 맛있어. 연어 맛있네. 연어가 입에서 녹아. 이건 어느 부위일까? 이건 뭐지? 좋아 보이니까 먹어봐야지. 이건 맛있다, 수민아. 나는 회는 입맛으로 먹는데, 간장 안 찍어 먹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먹는다고? 응, 나는 이렇게 먹어. 간장을 안 갖고 있어.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먹으라고? 회는 식감으로 먹는 거겠지? 역시 아빠는 고기를 좋아해. 음식들이 고급스러워. 아우, 취한다. 와인을 못 마시게 쓰면 이따가 여기다 담아가면 돼. 랍스터 하나 더 먹어야지. 이게 랍스터인데 엄청 맛있어요. 평소에 안 먹은 걸 좀 먹어보려고. 큰일 나. 응? 한 모금 마셨는데 취해서 못 다니겠어. 그릇 놓칠 뻔했어. 술 지정 한번 해줘. 마에다가 마가 미끄러워서 떨어뜨렸어. 엄마 맛있어 보였는데. 그러면 일단 여기 육회 수삼 냉채 먹어볼게요. 오, 고급진 맛. 건강해지는 느낌. 엄마 이거 맛있다. 수삼 나도 갖다 먹어. 아, 벌써 배불러. 큰일 났네. 나 이거 집 가면 분명히 생각나는데. 벌써 디저트 생각이 나면 어쩌잔 얘기. 엄마 거 좀 빌려와서 먹어봐야지. 마. 엄청 미끄덩거리네.
리자. 뭐야? 아메리칸 스타일? 국수 먹어야지 장수 한답니다. 면치기를 한번 하려고 다칠까봐. 아니 조금씩 먹어. 그렇지. 국수도 내 맘대로 못 먹고. 너무 조금 먹었는데? 겁나서 어디 먹겠니? 응. 국물 어때? 말 마라. 아 배불러. 응? 배불러면 안 되는데. 배불러면 안 되는데. 너 먹고 배불러면 좋지. 아니 이따 집 가가지고 후회되고 막 마음 아프고 막. 참 별일 다 있네. 후회되고 생각. 한번 마셨는데 피했어. 그만. 아까 마신 게 다야. 한 모금. 짠하고 한 모금. 근데 지금 만취된 거야. 한 모금. 이거 소주 아니야? 이거 와인이 아니야. 아, 나 과일 좀 먹어야겠다. 아, 벌써 과일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오랜만에 뷔페 오니까 이 책임이 막중하네. 뭐야? 왜 묻혀? 별 얘기 안 해도 엄마가 계속 웃어. 이게 취한 거지? 그냥 혼자 웃거든? 계속 아까부터? 디저트가 난리 났어, 디저트가. 왜? 딸기에 초콜릿도 입혔어. 어머. 근데 그건 뭔데? 내 걸 먹어? 커피 맛있다. 이거는 얼그레이. 마카롱 맛집. 마카롱 굽고 엄청 초콜릿 쫄깃쫄깃하고 여기 맛집이다. 들어가서 저녁 때 파티해야지 이걸로. 한 입 마시고 취하면서 무슨. 난 너무 잘 따르지 수민아. 2만 원짜리 와인 시켜갖고 패티병에다 넣고 지금. 형 뚜껑 줘. 최전 합쳐서 그거밖에 안 돼? 응. 가방에 넣어. 내가 내 가방에 넣어. 와인 원샷 한 줄 알고. 근데 내 커피 여기 있던데 어디로 갔지? 여기 있어. 이거 봐. 왜 목소리 컨트롤이 안 돼? 빨리 뭐 마셔가지고 희석시켜. 제 얼굴 색이 지금 난감해. 지금? 수민아 엄마가 한번 쫓아가 쓰러질 것 같아. 그냥 이리 걸어서 나갈 것 같아 밖으로. 됐어? 이 정도면? 뭘 되긴데 여기 눈두덩이가 심할 것 같아. 기쁘다 기뻐. 이용식이 생일이라. 그래? 그래서 기분이 째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야. 이용식 생일이라서 기분 좋은 거 맞지? 어 맞아. 어, 취해서 그런 거 아니지? 어, 아니야. 아니야. 나올 땐 저렇지 않아. 집에서 출발할 때 절대 기뻐하지 않아. 아이스크림도 가져왔어 아빠. 나 조금 아빠 나 초록색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아 아까도 아빠가 초록색 먹어가지고 초록색 가져온 거라고. 아이스크림 먹으라니까 왜 내 마카롱을 먹어. 아 내가 초록색 먹으려고 아빠가 먹어버렸어. 마카롱 먹지 마. 진짜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어. 다른 데 마카롱으로 달질 않아. 그렇게 안 달고 꼬꾸가 엄청 쫄깃쫄깃해. 이거 얼려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어? 뭐라고? 아니 수민이 남자친구가 이리 온다 그러니까 보고 가야 될 것 같아. 왜? 자기한테 인사 온대. 와, 생일 축하합니다. 아, 그래. 만우절입니다. 소갈지롱. 만우절 생일 파티 끝. 아 오랜만에 거하게 먹었다. 어 날씨도 좋다. 내가 아주 좋은 뒤들이 태어났구나. 어 날씨 최고야. 어이구. 와 아빠 생일날 낙상해서 죽을 뻔했네. 요거 넘어지고. 나 남 떨어진 줄 알았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박장대소 하는 이유는 취해서. 왜 햇빛들에 나가 있어? 비타민 D 아빠도 나와. 아빠 배만 나와 있어 지금. 엄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빠 안녕. 왜 어디 가? 시청자들한테 안녕한 건데. 안녕 했는데 나보고 어디 가니? 안녕. 시청자들한테 눌러라 눌러. 너 어디 가? 아니.